취소 안 하지 않나요? 보통 이제 우리가 사기당해서 취소하기보다는 보통 추인을 많이 하지 않나요? 그죠? 저는 살면서 가장 사기를 많이 당하는 게 살 빠진다 이런 거. 살 빠진 예? 립서비스요? 저는 제가 요새 좀 살 좀 많이 빠졌죠. 제가 그 작년 여름보다 12kg를 뺐어요. 작년 여름보다 12kg를 뺐는데 제가 원래 90kg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근데 지금 제가 70kg 때예요. 제가 안 먹고 운동하고 뭐 수영하고 뭐 이러면서 뺐죠. 근데 이제 제가 원래 그 모태 돼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돼지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살찐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 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항상 저희 반은 저만 뚱뚱한 그런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반이 한 반에 80명이었는데 그래서 그래요? 제천 저보고 여기 막 보토스 막 짜 그러던데 여기 막. 아, 저 살 빼는 이유는 제가 뭐 미용 때문에 빼는 거 아니고 제 혈압이 높아요. 혈압이 되게 굉장히 높은데 그래가지고 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작년에도 혈압약을 먹는데도 조정이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협심증 같다 그래가지고 협심증 검사도 제가 받고, 협심증은 아니라고 결론이 났는데, 근데 작년에 강의를 제가 일주일에 6일을 했어요. 제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또 동영상 업체하고 따로 계약을 해가지고 거의 6일을 수업을 하니까, 오늘 같이 일요일 날 이제 보강하거나 특강을 하면은 한 달 동안 한 번 안 쉬고 수업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업을 많이 하면 저는 문제가 살이 쪄요. 왜 그러냐면은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수업 끝나면 막 힘들고 허기지니까 이게 막 자꾸 먹게 되니까, 그 작년 여름이 되니까 90kg를 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주문하고 그 혈압약 가지고도 혈압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살을 빼기 시작한 겁니다. 뭐 미용 때문에 빼는 건 아니고. 아무튼 항상 그래서 저는 살 빠진대더라 그러면 그냥 사가지고 후회하고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 약도 사보고요. 별거 다 사봤어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그 이렇게 특히 그 TV 홈쇼핑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보면은 뭐 이제 이렇게 보면 살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 먹기만 하십시오. 뭐 3kg 감량 보장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예 참 웃기고 내려다가 계속 듣다 보면 혹시 몰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서 먹어보고 뭐 효과가 있어. 뭐 누워만 계십시오. 뭐 감량 보장 이런 것도 하고 별걸 다 사봤나요? 먹으면 빠진다는 것도 사보고 뭐 그 가장 엽기적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옛날에 바르십시오. 바르면 빠지는 것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원하는 부위 바르십시오. 그러면 그 원하는 부위 바르면 살이 빠진다는 거라서 처음에는 웃기고 있네 그러다가 계속 그 TV에서 나오니까 혹시 몰라 해가지고 그죠? 배만 없어져도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샀어요. 제가 그거를 샀는데 웃긴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바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문대래요. 두 시간 동안. 그래가지고 12시, 10시 반에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 거의 12시 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막 졸린데 막 그 뭐죠? 그 배 바르고 막 문지르고 에이 개코나 빠지겠니. 그런 것도 있었고 별거 많습니다. 그죠? 옛날 있었죠. 그죠? 옛날 있었어요. 뭐 그 예? 붙이는 것도 있어요? 저는 그건 안 해봤어요 아직. 그래도 제가 아무튼 결국은 안 먹고 운동하기. 자, 이제 안 먹고 운동하기죠. 그죠? 뭐 결론은 뭐 그런 거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알아보니까 뭐 밤에 먹으면 살찐다 그 있잖아요. 거짓말이래.
그러니까 그 밤에 먹고 아침 먹고 문제가 아니라 하루 전체 칼로리가 문제인 거네. 그래서 전체 칼로리만 제한한다면 밤에 먹든 아침 먹든 똑같이 안 찌는 거고, 괜히 뭐요? 뭐 아침에 이빨 먹고 밤에 안 먹어도 살 찌는 거고. 결국은 뭐죠? 적게 먹고 운동하는 게 뭐 최고라 그러더라고. 아무 제가 또 웃긴 게 재미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저번에 한번 TV 보는데 BBC 영국 방송 있잖아요, 그죠? 다큐멘터리라는데 제목이 살과의 전쟁이에요. 아 진짜 느낌이 팍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걸 또 어떻게 또 긴장된 마음으로 또 보고 있어서 제가 이제 살 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등장 인물이 이제 미국 분이신데 살이 어느 정도 쪘냐면 우리가 그 미국 분이 막 뭐 이런 정도잖아요, 그죠?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직업이 뭐냐면 이제 그 청원 경찰이에요, 은행 같은 데서. 근데 문제는 이제는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그 직장에서 잘리게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살이 쪄가지고 통로를 못 지나가. 어떤 상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뭐 청원 경찰한테 임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까 잘려야 될 판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양반 이제 닦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병원을 가요. 병원 가니까 이제 의사가 이제 상담하면서 이거는 뭐 식이요법으로 빼앗긴 정도가 아니다. 수술하자. 그래서 위를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 위를 뭐 80%인가 잘라낸대요. 80% 잘라내가지고 그러면 위가 작아지면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를 잘라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런 것도 있구나 싶었는데, 근데 이제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하기 전날 또 가이슬 모여가지고 이빨 먹는 거냐. 아싸 내일부터 못 먹는다 시큰 먹자고서 막 웃으면서 들어갔는데 아이 젠장을 죽었어. 뭐 바퀴 그 다큐멘터리 내용이. 그래서 저는 막 야 저런 방법도 있네 그랬는데 갑자기 뭐죠? 들어갔다 나오면서 죽어서 나온 거예요. 어우 그래서 위는 자르지 말아야 돼 이거는. 아 근데 그런 걸 왜 하죠? 아프트가네. 자 192페이지 법률의 부관입니다. 오늘은 이 법률행위 부관까지 하면 돼요. 하면 되고 아마 지금 3시 50분이니까 한 4시 반 정도면 제가 끝내드릴게요. 자 부관에서 의와 성질이 나와 있는데 뭐 자 부관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조건이라는 것하고 기한으로 나뉘고요. 나누는 방식이 이 기준은 뭐냐면 장래 발생이 불확실하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하면 조건이고요. 장래 발생이 확실하면 뭐죠? 기한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돈을 갚으라고 했으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하니까 기한인데, 문제는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라는 것도 뭐죠? 기한이죠. 왜냐하면 저는 반드시 뭐 할 거예요? 뒤질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 조건의 기한이? 기한이죠. 언젠가는 비가 반드시 오잖아요, 그죠? 근데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 이건 뭐예요? 조건이죠. 왜냐하면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어떻게요? 안 올 수도 있죠. 다시 말하면 숫자냐 말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은 뭐예요? 기한. 불확실한 건 뭐죠? 조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불확실한 조건이 만약에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긴다면 이걸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장래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진다면 이거 우리가 뭐라냐면 해제 조건이라고 해요. 자 그럼 교재 보자고요. 의 나와 있고 성질에서 1번 가번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것.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건이든 기한이든 뭐에 관한 문제예요? 효과가 생기고 효과가 없어지는 뭐에 관한 문제죠? 효과에 관한 문제죠. 시험에서 지문이 잘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그럼 뭐죠? X다.
이것은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뭐죠? 효력에 관한 문제다. 그 다음 4번 법률행위에 붙이는 것이어야 되고요. 4번 법률행위와 동시에 붙여야 됩니다. 만약에 법률행위를 하고 나중에 또 붙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별개의 계약인 것이지 뭐일 수 없어요. 부관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장래 사실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과거의 사실의 경우에는 내기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언정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조건도 기한도 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번 당사자 의사에서 부과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당사자 의사에서 임의적으로 부과된 것만이 부과한 조건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2절 조건에서 의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이 뭐죠? 조건이다. 판례는 의미 없고 조건의 종류해가지고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건 정지조건, 효과가 없어지는 건 뭐죠? 해지조건인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지금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게 뭐죠? 정지조건이잖아요. 따라서 정지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뭐가 없다는 거죠? 효과가 없다는 거죠. 다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게 뭐예요? 정지 조건인 거고요. 해제 조건이란 장래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진다는 말은 현재 이미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다만 미래의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게 뭐예요? 해제 조건이잖아요. 따라서 정지 조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적 무효인 거죠. 동의하시나요? 왜요? 지금은 무효지만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거니까 뭐가 돼요? 유동적 무효고요. 해제 조건은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유효죠. 왜냐하면 지금 이미 뭐죠? 유효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게 뭐죠? 해제 조건이니까요. 그 다음 우리가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을 이해하실 때는 자꾸 의식적으로 현재 시점으로 치환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미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분들이 효과가 생기는 게 정지 조건 이러니까는 오히려 거꾸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효과는 언제 생기는 거예요? 미래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지 조건은 현재 지금은 뭐가요? 효과가 없는 게 뭐죠?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은 뭐죠? 현재 이미 효과가 있는 것이 뭐죠? 해제 조건.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도 예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겁니다.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내가 너에게 1억을 주겠다라고 했다면 지금 당장은 1억을 안 주겠다는 얘기니까 무슨 조건이요? 정지 조건이다. 그죠? 1억을 주면서 너 혹시라도 열심히 공부해야 돼? 이번에 떨어지면 요거 돌려줘야 돼? 이렇게 계약을 했다면 지금 당장 뭐 하겠다는 거예요? 1억을 주겠다는 얘기니까 무슨 조건이죠? 해제 조건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정지 조건, 1억을 돌려줘야 되니까 해제 조건, 이거는 미래를 기준으로 한 생각인 거고 1억을 당장은 못 받으니까 뭐예요? 정지 조건이고 지금 당장 1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죠? 해제 조건에서 현재 시점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넘겨보시면 해제 조건 나와 있고 판례가 나옵니다. 판례 뭐가 나와 있냐면 약혼 예물의 수수가 나와요. 그럼 약혼 예물을 예비 신부에게 줬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신부 거죠? 그럼 일단 뭐죠? 신부 거가 됐는데 다만 실제로 둘이 뭘 안 했어요? 결혼을 안 했다면 그때는 뭐죠? 돌려줘야 되니까 무슨 조건이라는 거죠? 해제 조건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다음에 2번 수의 조건 비수의 조건 설명 안 드릴 겁니다. 이거 뭐 중요하지도 않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아 근데 참 이런 게 항상 문제가 혹시 나오면 어떨까 하는 찜찜함이 있긴 한데 나오면 또 저한테 욕하지 마세요. 잘 안 내요. 잘 안 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 의사에서 좌우되는 건 뭐죠? 수의 조건. 당사자 의사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은 뭐죠? 비수의 조건, 우성 조건이고요.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순수 수의 조건은 무효다. 이것만 기억하자고요. 그러니까 순수 수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뭐만 있어요? 당사자 의사만 있는 거. 순수하게 당사자 의사만 있는 거 우리가 순수 수의 조건이고요. 순수 조건은 뭐죠? 무효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자고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저한테 야 인마 내가 너한테 기분 좋으면 너한테 기분이 좋으면 유쾌하면 너한테 100억 줄게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강의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름 쫓아다녀야죠. 그죠? 뭐 한대요? 기분 좋으면 뭐죠? 100억 준대는데 줄줄 쫓아다니니 막 웃어요. 웃길래 야 웃은 너 기분 조건에 100억 그랬더니 나 막 기분 나빠 이런단 말이죠. 근데 제가 열받아가지고 뭐죠? 소송을 제기했어요. 판사는 이 자식이 기분 좋으면 저한테 100억 주기로 했는데 기분 좋은데도 안 줍니다. 판사가 물어보겠죠.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쁩니다. 그러면 땡이다. 다시 말하면 뭐 할 방법이 없어요? 입증할 방법도 없고 증명할 방법도 없으니까 순수 수의 조건은 강제할 수 없다. 뭐가 돼요? 무효다. 요거 하나만 주의하자고요. 그다음 우리 중에 가장 조건인데 가장 조건은 뭐냐면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아닌 것들을 가장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건이란 당사자 의사에서 임의적으로 부과한 것만이 뭐죠? 조건이므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과된 조건은 뭐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고 나 불법 조건 뭐죠? 조건이 반사회적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럼 의미했죠. 자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다죠. 그 다음에 4번에서 뭐죠? 기성조건이죠. 일단 기성조건이라는 것은 이미 성취된 조건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성조건은 조건이라는 얘기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건이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어디에 들어있냐면 가장 조건에 들어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건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럼 왜 기성 조건이 조건이 아니냐면 조건이란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게 조건이잖아요. 그럼 이미 성취가 됐다면 이미 달성이 됐다면 더 이상 뭐 한 것이 아니에요? 불확실한 것이 아니니까 기성 조건은 뭐가 아닌 거예요?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외우셔야 됩니다. 기, 정, 조, 기, 해, 무입니다.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기, 정, 조고요.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입니다.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기성 조건.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이 기성 조건이다. 기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정자에다가 동글뱅이 치고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자에다가 동글뱅이 치면 뭐가 되는 거죠? 기정조가 되는 거죠. 해제조건이면 해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그 법률은 무효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자에다가 동글뱅이 치면 기해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정조 기해무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머리 글자 따세우는 거죠. 그냥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불능 조건이 나와요. 불가능한 조건이죠. 이것도 머리 글자를 따세우시면 돼요. 불해조 불정무 불정무 불해조입니다. 읽어볼까요?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조건이 불능 조건이다. 밑에 줄 불능 조건이 불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해제 조건이면 해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 불해조.
정지 조건이면 정자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그 반면 무효를 한다 무자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불정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정조, 기해무, 불해조, 불정무 꼭 외우셔야 되고요.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 2번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해가지고 1번 공익성의 불용은 가족법상 행위예요. 혼인한다 약혼한다 같은 가족법상 행위는 뭘 붙이지 못합니까? 조건을 붙이지 못합니다. 만약에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을 붙이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뭐 아들 둘 낳으면 결혼해주겠다 이런 거죠. 그죠? 월 500만 원 안 벌어오면 이혼하겠다 이런 것들 다 반사회적에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요. 2번 사익상의 불허용은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독행위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조건을 붙이지 못해요. 그럼 예외도 할 수 있어요. 첫째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으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또 상대방이 당연히 승낙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는 뭘 붙일 수 있죠?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승낙 동의가 있었거나 뭐 채무 면제나 유언 유증처럼 이익물을 주는 단독행위는 뭘 붙일 수 있죠?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3번 이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붙이게 되면 법률행위 전체가 쌍무효가 됩니다. 우측에 150조죠. 그죠? 예를 제가 이런 예를 들었었죠. 이제는 기억나시죠? 벌써 세 번째 하는 것 같은데 갑이 을에게 뭐라 그랬냐면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좋은 말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무슨 말이죠? 네 대가리 가지고 못 붙는다. 그죠? 다시 말하면 네가 붙으면 내가 너한테 1억 줄게 이런 의미죠. 저는 개인적으로 왜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렇게 어려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를 이렇게 어려워. 떼돈 버는 자격증도 아닌데 원래 이게 자격증 시험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면허증도 자격증인데 운전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소양이 있으면 다 주는 거 아닌가요? 자격증이라는 게 원래 뭐 조리사 자격증 음식 잘하는 사람한테 주나요? 제가 조리사 자격증인 사람 있다라서 음식 먹고 맛 드럽게 없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것도 음식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자격증 있으세요 혹시?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자격증은 잘한다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 소양이 있으면 주는 거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중급을 할 수 있는 뭐만 있다면요? 기본적 소양이 있다면 주는 거고. 그럼 또 뭐라 그래요? 너무 많대. 너무 많은 거는 시장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 왜 국가가 나서 가지고 그것을 제한하려 그러냐 말이야. 그죠? 다시 말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천만 개면 어때? 그죠? 그 많은 건 뭐예요? 시장에서 자유 경쟁을 통해서 뭐죠? 결정되는 거지. 왜 국가가 나서서 그걸 인위적으로 뭐죠? 제한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참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이런 거 많아요. 의사 뭐 자격증 좋아요. 그죠? 근데 병원은 또 왜 의사만 개업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사업은 내가 뭐죠? 재산이 많으면 업체를 운영해서 의사를 고용하면 안 되나요? 그죠? 이걸 사무장 병원이라서 그렇게 욕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저는 사무장 병원이라고 욕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죠? 의사면 뭐 의사라 그래서 뭐 착한가요? 의사라서 운영을 잘하나요? 아니죠. 의사가 아니더라도 뭐죠? 병원을 운영할 능력이 되신다면 뭐죠? 의사 영업하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괜히 국가가 나서가 자꾸 일을 이상하게 꼬이게 만드니까 시장이 뭐죠? 왜곡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게 나왔죠? 합격하면 뭐라고 했어요? 1억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열받아가지고 미친 듯이 뭐죠? 공부를 하길래
갑이 꼼짝없이 뭐할것같아 1억을뺏길것같으니까공부못하다가집에다가먼저불질러버렸어요방안을했는데도미친듯이뭐죠공부라고그래서안되겠다해서시험보는날최종적으로집에다먼저감금을해가지고시험을못보게했어요그럴때는어떻게할것이냐150조1항입니다조건에성실을하여불이익을받을당사자가여기서누구죠갑이죠신의성실에반하여조건의성취를방해한때집에다가불질르고감금한때는상대방은을은그조건이성취한것으로뭐할수있어요주장할수있다되어있죠따라서만약을이감금하는바람에시험을못봤다면을은합격됐음을주장하면서1억을달라고뭐할수있는거죠요구할수가있는거죠근데유의하실것은뭐냐면그밑에서부터7번째줄보시면이조건성취로의제되는식이나와있는데읽어보면조건이성취된것으로의제되는식이는신의측에반하는행위가없었더라면조건이성취되었으라고인정되는때이다이렇게되어있잖아요다시말하면감금한날그날당장1억달라고요구할수는없고요분하고억울하지만합격자발표일까지기다렸다가1억달라고요구할수있는거죠왜냐우리판례에따르면방해시에조건이성취됐음을주장할수있는것이아니라방해가없었다면조건이성취될것으로추산되는시점에대하여비로소조건이성취됐으면어떻게주장할수가있습니까그럼합격자발표일까지기다렸다가합격됐음을주장하면서1억달라고뭐할수있어요요구할수있다이거기억해두셔야되겠죠근데반대로갑이을에게합격하면1억을주겠다라고했어요근데역시을은공부를하나도안해요공부도하나도안하길래신경을안썼는데어이게합격했단말이죠그래가지고아니어떻게공부안하고합격할까알아봤더니얘가실력이좋아서합격한것이아니라실력이좋아서컨닝을해가지고합격했다는사실이밝혀졌어요다시법조문입니다150조2항이에요조건의성취인하여이익을받을당사자가누구죠을이죠신의성실에반하여조건을성취시킨때컨닝에서합격한때에는상대방은갑은조건이성취하지아니한것을뭐할수있어요주장할수있는거죠따라서컨닝에서합격했다는사실을갑이뭐예요입증하면서이런못주겠다라고뭐할수있어요거부할수있다이런의미가되는거죠그냥넘겨보시면이제뭐가나오냐면조건부법률행위를해서침해금지에서148조가나옵니다자사례를바꾸면좀이런겁니다갑이을에게뭐라그랬냐면네가공인중개사시험에합격을하면내가살고있는아파트를주겠다라고했어요그때을이미친듯이뭐하기시작한거죠공부를하기시작한거죠갑이가만보니까꼼짝없이아파트를뺏길것같아요근데공부못하게방해하거나시험못보게방해받자어차피을은합격됐으면뭐할수있어요주장할수가있으니까방해할수도없고고민하다가이아파트를병에게팔아먹었어요팔아먹고병에게등기를해줬을때이매매는어떻게될거냐이처분행위는어떻게볼거냐문제인거죠다시말하면합격하면아파트를주기로약속해놓고그아파트를단대다뭐예요팔아버린거죠148조입니다조건있는법률행위의당사자는조건의성부가미정한동안에다시말하면을이열심히공부하고있는동안에조건의성취인하여생길상대방이익을뭐하지못해요해야지못한다고되어있죠그러면을이열심히공부하고있을때을의이익을해야지못한다는말은이아파트를팔지말라고뭐하고있는거죠금지하고있는거죠그래서이148조가하지말라고금지하고있을뿐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우리 판례는 일단은 무효라고 봅니다. 무효. 근데 문제는 이러한 매매가 무효가 되면 엉뚱한 병이 뭐 볼 수 있어요?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148조에 따라서 무효이긴 하지만 무효를 가지고 병과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고요. 이 합격하면 아파트를 받겠다 같은 미래 권리는 무슨 등기로 할 수 있냐면 가 등기로 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요.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 행위는 우리 민법 148조가 금지하고 있으므로 일단은 뭐죠? 무효입니다.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한데 무슨 등기로 합니까? 가 등기로 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칙하다는 판례죠. 그 다음에 우측에 나번 제3자도 침해할 수 없다. 2번 조건부 권리 처분인데 자 보시면 얘는 이 아파트 팔아먹으면 안 되죠. 근데 을은 합격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요 권리를 을은 뭐 할 수 있어요? 팔아먹을 수 있어요. 또 권리를 보존할 수도 있고요. 또 권리를 뭐 할 수 있냐면 담보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무엇도 되냐면 상속도 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의무자는 팔아먹으면 안 되죠. 그죠? 권리자는 자신의 조건부 권리를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할 수도 있고 보존할 수도 있고 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고 상속도 되고요. 유의하실 것은 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조건부 권리를 왠지 담보로 제공하는 건 안 될 것 같다라는 착각을 일으키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조건 성부 확정 후에 효력에서 나와 있는데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져요. 유의하실 점은 조건 성취 효과는 과거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하는 것은 가능하냐면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소급시킬 수가 있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밑에 판례들이 나오는데 이쪽 문제입니다. 정지 조건임은 누가 입증하냐면요.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 다투는 자가 입증합니다. 왜냐하면 정지 조건은 현재 뭐가 없는 거죠? 효과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정지 조건임이 입증이 되면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정지 조건임은 누가 입증하겠습니까? 이행하기 싫은 사람이 효과 발생을 다투는 사람이 입증하는 거고요. 다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는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니까 정지 조건이 성취됐으면 누가 입증하냐면 효과 발생을 뭐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판례는 요겁니다.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비로소 뭐가 생깁니까? 효과가 생기므로 정지 조건이 성취됐으면 누가 입증하냐면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고요. 넘겨보시면 면회 판례는 요거거든요. 읽어볼게요. 자, 정지 조건임은 누가 입증하느냐?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가. 왜냐하면 정지 조건은 현재 뭐가 없는 거죠? 효과가 없는 거니까 읽어볼게요. 어떤 법률 행위가 조건의 성취 시 법률 효력에 발생하는 소위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 행위에 인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왜 정지 조건이 효과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죠? 정지 조건이란 현재 뭐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니까요. 그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
부정하려는 자에게 주장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자, 대표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28에도 두 번이나 두 문제나 나왔는데 1번 답만 보면 될 것 같아요. 3번 보시면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 행위.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혼인, 약혼, 이혼과 같은 가족법상 행위가 떠올라야죠. 아들 둘 낳으면 먼저 결혼해 주겠다. 이게 떠올라야죠. 그죠?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불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X입니다. 반사회적에서 무효죠. 뭐가요? 법률행위 전체가. 답은 뭐죠? 3번이죠. 2번 문제입니다.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1번입니다.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요? 기정조에서 뭐가 붙어야 됩니까? 조건 없는 법률에 붙어야 되니까 무효이다. X죠.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나머지는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기한이 나오죠. 일단 개념은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이 뭐죠? 기한이고 이 기한은 판례가 좀 중요해요. 판례가. 자, 판례가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판례 이런 겁니다. 자,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저는 반드시 죽을 테니까 이건 뭐예요? 기한이죠. 그래서 제가 사망하면 기한이 도래한 것이니까 자동차를 넘겨달라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제가 실종이 됐어요. 실종되는 바람에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문제인 거예요. 첫 번째 판례입니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요? 내가 죽으면이 떠올라야죠.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안영천이 뒤졌을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안영천이 뭐죠? 실종된 때에도 이행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뭐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가 죽었을 때뿐만 아니라 실종이 되는 바람에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도 기한은 뭐가 된 거죠? 도래한 것이니까 자동차를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판례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28일 날 보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갑에게 500만을 빌려줬어요. 500만을 빌려주면서 22일날 갚기로 했거든요. 22일날. 그래서 을이 갑한테 한 20일쯤 전화한 거죠. 야, 너 내일 모레 돈 갚아야 되는데 너 돈은 준비가 되니? 그러니까 갑이 뭐라는 거죠? 나 공부하느라고 정신없어. 나 28일에 시험 보잖아. 너 이런 전화할 거면 하지 마. 라고 하길래 을이 그렇게 바빠. 그러면 시험 보면 갚아라고 얘기했어요. 뭐 하면요? 시험을 보면 뭐죠? 변제라. 그죠? 하여튼 28일이 된 거죠. 근데 갑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봐봤자 떨어질 판이에요. 근데 지금 계약에 뭐예요? 시험을 보면 갚기로 했으니까 시험을 안 봤어요. 그러면 어떨 것인가? 이 문제인 거예요. 그죠? 두 번째 판례입니다. 부관이 붙은 나번이죠.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 다시 말하면 말 그대로 시험을 안 보면 안 갚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면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계속 보시면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이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 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례는 시험을 보면 갚는 것이 아니라 안 봐도 뭐 해야 돼요?
갚아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란 얘기죠? 기한이다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갑에게 시험 보면 갚으란 얘기는 말 그대로 안 보면 갚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변제기를 28일까지 뭐 해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연기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따라서 돈을 시험을 보든 안 보든 어떻게 해요? 갚아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기한인 거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는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시기와 종기 사이를 뭐라 그러냐면 기간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오는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라고 계약을 했다면 5월 1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의 효과가 생기니까 뭐가 돼요? 시기고 4월 30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과가 없어지니까 뭐죠? 종기고 이건 우리가 뭐라는 거죠? 임대차 계약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간이라는 개념이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기한이 있어야 돼요. 기한 중에서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종기가 있어야 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기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이 사례는 어떠냐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기간을 뭐라고 약정했냐면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한 거죠. 이게 기한인가요? 임차인은요 이 토지를 살 수도 있고 어떻게요? 안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불확실한 거니까 요거는 기한이 아니에요. 뭐인 거죠? 조건인 거죠. 그러면 기한이 아니면 뭣도 있을 수 없어요? 기간도 있을 수 없으니까 요 임대차 계약은 뭐로 이해합니까?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 계약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한이 있어야 뭐가 있는 거죠? 기간이 있는 건데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는 임차인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 기한이 아니라 뭐죠? 조건이므로 뭐도 있을 수 없어요? 기간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임대차 계약은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종료, 효과가 생기는 기한은 시기,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뭐죠? 종기고. 넘겨보시면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이죠. 12월 30일까지 돈을 갚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하니까 뭐죠? 기한이고. 언제 도래할지도 그 시점에 정해져 있으니까 뭐가 돼요? 확정기한인 거죠. 이에 반해서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고 했다면 저는 반드시 죽으니까 뭐죠? 기한인데 언제 죽을지는 정해지 않았죠? 오늘 밤 뒤질 수도 있고 10년에 뒤질 수도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불확정기한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3번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조건과 똑같습니다. 가족법상 행위에 기한 못 붙이고요. 단독행위에도 기한 못 붙이고 어음수표는 기한을 붙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아니죠. 4번 기한부 법률행위 요렇게 해서 1번 기한 도래 전에 효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2번 기한 도래 후의 효력인데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소급시킬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지만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었어요?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했는데 기한 도래 효과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뭐 하지 못해요? 소급시키지 못한다. 근데 오늘의 마지막으로 우측에 뭐가 나오죠? 기한의 이익이 나옵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서 12월 30일 날 갚기로 했거든요. 그럼 갑이 뭐가 돼요? 채무자고 을이 뭐가 되냐면 채권자가 되는데 여기서 이 12월 30일이라는 기한은 누구에게 이익이 되느냐 요 문제인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기한의 이익을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생기는 이익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재 의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한의 이익이라면 기한이 뭐라 나왔죠? 도래하지 않음으로 해서 당사자가 받는 이익이 뭐죠? 기한인 거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12월 31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 채무자는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 거니까 기한은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채무자에게. 그래서 교재 보시면 2번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에서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뭐합니까? 추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해서 당사자가 받는 이익이므로 원칙적으로 기한은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무상인 경우에는요. 기한은 채무자만 이익입니다. 유상인 경우에는 기한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뭐죠? 이익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무상임치입니다. 임치계약이 뭐죠? 물건 보관계약이죠. 무상으로 물건을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은 예외적으로 채권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 임치계약의 채권자는 누굴 말하냐면 물건을 보관시킨 임치인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무상이면 채무자만, 유상이면 뭐죠? 채권자, 채무자 모두, 무상 임치는 뭐죠? 채권자인 임치인만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 포기에서 넘겨보시면 원칙이 나오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무상이어서 기한이 채무자에게만 이익이 나면 자유롭게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는데 갑이 을에게 이자를 안 주기로 했어요. 무상이에요. 그러면 갑은 굳이 12월 31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고요. 중간에 아무 때나 돈이 생기면 뭐 하면 돼요? 갚으면 되는 거죠. 근데 유상이어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된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하지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도상환 수수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이자 줘야죠. 유상이죠. 그죠? 유상. 5년 상환으로 돈을 빌렸는데 2년 만에 돈을 갚으러 가면 은행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중도상환 수수료 달라고 그러죠. 그 말은 뭐냐면 채권자인 은행에도 뭐가 있으니까요? 기한의 이익이 있으니까 뭘 해달라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얘기고요. 이게 중도상환수수료의 법적 근거가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손해배상이란 말의 어감이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라는 말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해가지고 기한의 이익 상실해서 상실사유가 나오죠. 갑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나번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요. 다번 채무자가 파산한 때도 기한의 이익을 뭐하게 돼요?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넷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으면 효과입니다. 채권자는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뭐가 되냐면 이행 지체가 되고요. 오직의 판례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좀 까다로운 판례인데 대표적입니다. 자, 우리가 대차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대차라는 말이 뭐냐면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을 우리가 대차라고 해요.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 빌리는 사람을 차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눈에 잘 안 들어오면 대주를 뭐로 바꿔서요? 채권자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되고
사주를 뭐로 바꿔서 이해하면 돼요? 채무자라 바꿔서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럼 끝이에요. 자, 보자고요. 다음 중 기한의 이익을 갖지 못하는 자는 1번 이자불해요. 유상이죠. 더 이상 읽어볼 필요 없어요. 왜요? 양쪽 모두 다 뭐가 있는 거예요? 기한에게 있는 거니까. 2번, 1번, 2번 마찬가지죠. 그죠? 3번 무이자예요. 무이자면 뭐죠? 무상이죠. 그러면 누구에게만 기한 얘기 있어요? 채무자. 차주에게만 기한 얘기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무이자 소비대차계약의 소비대주는 뭐죠? 채권자의 기한 얘기 없으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사용대차는 항상 뭐죠? 무상이고 차주에게만 기한 얘기 있고요. 5번 무상 임치 계약에서 임차인이 아니라 뭐죠? 임치인입니다. 무상 임치 계약은 채권자만 기한액이 있는데 채권자가 누구죠? 임치인인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내일 모레 다시 이제 우리가 물권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